会社です。カラデアの信徒への手紙2章1節から6節。その後、14年経ってから私はバルナバと一緒にエルサレムに再び登りました。その際、テトスも連れて行きました。エルサレムに登ったのは刑事によるものでした。私は自分が異邦人に述べ伝えている福音について人々にとりわけ、主だった人たちには個人的に話して、自分は下に走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あるいは走ったのではないかと意見を求めました。しかし私と同行したテトスでさえ、ギリシア人であったのに、割礼を受けることを強制されませんでした。潜り込んできた偽の兄弟たちがいたのに、強制されなかったのです。彼らは私たちを奴隷にしようとして、私たちがキリストイエスによって得ている自由をつけ狙い、こっそり入り込んできたのでした。福音の真理があなた方のもとにいつもとどまっているように、私たちは勝った時もそのような者たちに屈服して情報するようなことはしませんでした。主だった人たちからも強制されませんでした。この人たちがそもそもどんな人であったのにあったにせよ、それは私にはどうでもよいことです。神は人を分け隔てなさいません。実際その主だった人たちは私にどんな義務も負わせませんでした。アーメン。様、お茶をさせてください。教説を伝える方は、ご自身知っている牧師です。説教の題目は、本当の自由を狙うものです。목사님께서 지금 저기 감신에서 박사과정을 마치시고 일본으로 일단 복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굉장히 섭섭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이사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이사를 하셨는데 일본으로 완전히 철수한 이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모리사 시게루 목사님 처음 뵙는 분도 계실 텐데 지금 세계적인 재즈 피아니스트세요. 그래서 오늘 좀 한국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예배 끝나고 해주신다고 해서 기대하겠습니다. 설교 끝나시고 네, 잘 부탁합니다. 그 동경 스미마사 키리스토교 일본 키리스토교 일본 기독교단 목사님이신데. 네,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시고 또 감신에서 박사 과정하셨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선생님 모셔가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개를 드린 모리시다 시게루 목사님이십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감신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마치셨는데 종합 시험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외국인이신데 또 합격을 하셨답니다. 전부가 한국어로 통화를 막 하나 못하게 되는데. 전부 이렇게 답안을 다 한국어로 쓰셔야 됩니다. 물론 시료를 지금 가능합니다. 물론 그거는 이야기 안 해도. 자료를 가지고 가는데요. 勉強していても、要するに本だけあっても書けないってことですね。 공부를 안 하면은 뭐 책 끼고 쓰라 그래도 못 쓴다는 거지요. それまでにどれだけ勉強したかが、まあ、どうに。 그동안 얼마나 이제 열심히 공부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私実はその1日目と2日目の科目を間違えていたんですね。 와,
목사님께서 첫날 시험 과목과 두 번째 시험 과목을 아주 잘못 생각하셨대요. 1日目の夜中始まる前の夜中になんかちょっと不安になって確認してみたんですね。 이제 밤에 밤늦게 내일 시험 치는 걸 좀 확인을 해보셨대요. そしたら1日勉強していた準備のやつですね反対になっていました。 그날 공부하고 있었던 것이 그 다음날 다음날 시험이었습니다. 뭐そこからもう朝までもう一回やり直すのかなとか。 그래서 밤중부터 아침까지 또 막 다른 공부를 또 시작해가지고 합격했습니다. 근데 막 한국어로 書いてるとですね、やっぱその早く書けないので、ちょっと難しかったですね。 근데 한국어를 쓰시는데 이게 너무 빨리 한국어를 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고생합니다. 途中で今度英語に切り替えて英語で今度書くんです。 書いてもいいです。もちろん何語でもいいんですけど。 まあ全員韓国語です。私は外国人。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한국어를 쓰는데 목사님은 무슨 말로 쓰고 되지만은 그러나 영어나 한국어 아니면 교수님 못 알아보시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영어를 쓰기도 합니다. 英語もまたね疲れちゃうんですね。あの文法がまた逆なので韓国語。 영어로도 쓰다 보면 그것도 또 피곤해요. 그 한국하고 문법이 또 다르니까. 그래서 한국어로 戻ってくると、ああってちょっとなんかリラックス。 한국어로 또 쓰면 그냥 아 하고 한숨이 나. それをずっと繰り返して、合計何時間でしょうかね。3時間、3時間、3時間、9時間かける2回、18時間、2回で18時間。 하루에 9시간씩, 18시간 그렇게 시험을 쳤습니다. 한국에서 박사하기 어려워요. 일본 가면은 종합시험이 없어요. 最近あるんじゃないですか。私の時はなかった。제때는 없었어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내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바나바というのは本当に 바울과は切っても切り離せない存在であったと思います。 바나바라는 분은 사도 바울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そもそもサウロは時代にエルサレムに行った時にサウロは誰からも信頼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 처음에 사울이었을 시절에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신도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まあそうですよね。それは全然違う地域で生活していたわけですし。 뭐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고. そして十字架につけられる前の弟子たちの一員でもありませんでした。 그리고 주지가 공격하는 마이니. 12대시의 그룹ではない。 그래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全然違うところから来たものがサウル、すなわちパウロであった。 전혀 다른 곳에서 이제 뛰어든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しかし、このバルナバはサウルのことを信頼しました。 그러나 이 바나바는 사울에 대해서 신뢰를 했습니다. そして、エルサレムの使徒たちにちゃんと紹介をした。 그리고 이 사울, 나중에 바울이죠.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しかし、パウロ、サウロも命を狙われますので、今度はダマスコの方に逃げていくわけです。 그렇지만은 사울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다메섹으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しかしまたそのサウロをバルナバはまた探しに行くわけです。그런데또바나바는이런사울을또찾아갑니다。そして共にアンティオキアで宣教したわけであります。그리고함께アンティオコロが서선교를하게됩니다。そしてそれから随分時間が経って今それから14年が経っ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그리고꽤시간이지나서한14년이흘렀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볼 때는 3년 플러스 14년 한 17년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그것은皆さんがご存知の通り異邦人への宣教を行うということです。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결심했습니다. しかし、パウロは最初に言った通り、最初にエルサレムに行った時には他の人たちの信頼を得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 네, 전신에 그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처음에 갔을 때에 그 사람들로부터 신도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네, ですから今回は本当に決心した上で再びエルサレムに行ったと考えます。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つまり本当の人生における最大の友達。 인생에 있어서 뭐 가장 그 친한 친구인 그 바나바와 함께 갔습니다. そしてパウロがとても才能を見抜いていたもう一人の宣教者若いテトスでありました。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같이 간 선교사가 디도였습니다. そして2節を見てみましょう。2절 보겠습니다. その理由はエルサレムに登ったのは啓示によるものでしたと書いてあります。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계시를 따라갔다고 쓰고 있습니다. 즉 다른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허가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뭔가 그 연수를 받은 것 받으러 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계시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しかしこの2節の後半を見てみるとこう書いてますが、2절의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まずは私は自分が異邦人に述べ伝えている福音について人々にとりわけ主だった人たちには個人的に話してと書いてます。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今全部読まれてしまいましたが、今韓国語の訳は有力者と言っていましたが、それは多分ギリシャ語の直訳に近いなと私は今思いました。 2절에서 제가 전부 다 이제 공독을 했는데 거기서 유력한 자라고 쓰고 있는 것은 그리스어 헬라어에 가깝습니다. 恐らくこれは使徒たちであると思いますし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도들이고 そうでないさらに偉い人たちもいたんだということが考えられます。 사도들이 아닌 또 아주 뭐 높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로 봅니다. しかしここでパウロが話したことは少し意外なことでした。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조금 의외의 일입니다. 즉, 내가 무단히 走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疑問である。 내가 뭐 쓸데없이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즉, 私はまあそのこれまでの14年そしてその前の3年宣教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それは無駄だっ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を相談したようです。 자기가 14년간 이렇게 선교를 해왔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どうでしょうか。これから異邦人への宣教しようと思うのが自分のやってきたことに少し自信がなかったというふうにも考えます。 지금부터 이제 이방인 선교를 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이 자기 선교에 대해서 조금 자신이 없지 보입니다. しかし私の目から見るとこれがかえって健全な宣教者の状態だと思います。 오히려 이것이 우리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좀 건전한 선교사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私は死ぬまで走り抜きましたともし言う牧師がいたら私は信頼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어떤 목사님이 나는 죽기까지 아주 계속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좀 신뢰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まっすぐ走ろうと思ったのにもかかわらず止まっ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があったと告白する方が私は信頼できます。 뭐 곧장 달려가려고 했지만은 그냥 어디에서 걸려서 또 탁 그냥 주저앉고 말았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런 분을 좀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ということでパウロにはやはり宣教の前にですね、新たな宣教に出かける前に自分の以前の宣教を確認したいという気持ちが点検したいという気持ちがありました。 사도 바울은 새로운 선교를 가기 전에 이전의 선교에 대해서 조금 한번 확인하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まあしかしそのことはおそらく
물론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そしてその次の3節ですが 3節を読みますが、しかし私と同行したテトスでさえギリシャ人であったのに割礼を受けることを強制されませんでした。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ここのですね、3節の頭には、これは日本語では、3節の頭には、しかしと書いてありますが。 3절 그 맨 처음에는 일본어로 시카시 그러니까 한국어로 그러나라고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헬라어 그리스어에서는 가장 센 그 부정어입니다. 軽い意味のいいえとかのというある単語がありますね。 센 거 말고 좀 아니요라든지 노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ほぼ絶対にそうではないという時に使う一番強力な否定の単語があります。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쓸 때에 강력하게 이렇게 부정하는 것이 그러나입니다. ここがですね非常に私は重要なヒント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ています。 좀 중요한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で、今読みました通り、まずはテトスはギリシア人であるということがこれでわかりますね。 우리가 여기서 읽으면서 티도는 그리스인, 헬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確かにここにもヘレ、ヘラオのヘレという言葉がギリシャ語にも書いてあるんですが、 完全な異邦人です。 그러니까 티도는 완전한 이방인입니다. そして異邦人はどのようにすれば救われるのでしょうか。 그러면은 이방인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まあユダヤ教から見たらですけども。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에. それはユダヤ教に改宗するということですよね。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합니다. でそして男性だったら割礼を受ける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それがないことにはユダヤ教徒であるということは認められません。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대교인이라고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ですからユダヤ教の救いは完全にユダヤ教を信じる民の中の救いであります。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ユダヤ教にとっての救いはユダヤ人だけのための救いです。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この点はご理解できるでしょうか。以上の言えるが되십니까。それがパウロが連れてきたのは誰でしょうか。그러면은사도바울이데리고온사람은누구였습니까。一番自分が信頼がおける若い宣教師。가장信頼할수있는젊은선교사입니다。それがイホジだったんです。그선교사가이방인이었습니다。イエス様は何人だったんでしょうか。イエス님은 어디 분이십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근데 페드로는 어디십니까? 페드로는 어떻습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파울은 어디십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初めてですね、ここに異邦人の宣教者が名前が出て入ってきた。 처음으로 이방인 선교사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なんとなくエルサレム教会の偉い人たちは異邦人に宣教する必要があることはなんとなく分かっていたと思います。 이스라엘에 여기 우리 성경에 말하는 무력자, 뭐 이제 기독교에서서 그런 좀 힘 있는 사람들은 왠지 그 이방인들에게 선교해야 된다.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네, ですから、まあテトスもエルサレムに参り 그래서 디도도 예루살렘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しかしですね、普通の場合はユダヤ人の救いのためであるイエスキリストを宣教する場合には、ユダヤ人としてユダヤ教徒として宣教しなくてはならないと考えていました。ごめんなさい。彼らは簡単に言うとですね、要約しますと。 엘루살렘 교회는 유대교 그리스도주의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 기독 크리스찬 크리스찬 유대교 クリスチャンです。要するにイエスキリストが救世主であるということを信じるユダヤ教の人たちなんです。イエスにみクリストラゴミンヌクルユデイヌロソクリスチャンです。ではパウロがもうすでに宣教して福音を伝えていた異邦人はどうでしょうか。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미 그 선교했던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それはそもそも旧約聖書では完全なる異邦人であります。 사람들은 구약에서 말하는 완전한 이방인입니다. 確かに旧約聖書を読みますと、その異邦人にも救いがあると解釈できる箇所があります。 구약에서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전부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그것을 창조론이라고 합니다만. この創造のお話と私たちの異邦人の救いが一緒になる。 ということはあるんです。 그 창조론과 또 이방인의 선교라는 것이 하나가 되는 접점이 있습니다. しかしその一方で旧約聖書はアダムからずっとシュレスに至るまでユダヤ人の系図がありますよね。 그래서 이제 그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구약에는 그 계보가 족보가 있습니다. まあそちらの方が主流である。 그쪽이 주류입니다. ここで普通ならば。 エルサレム教会の偉い人はテトスに割礼を受けなさいと命令したはずです。 그래서 뭐 보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할 뻔하지요. しかしここで驚くべきことが書いています。 그러나 여기에는 굉장히 놀랄만한 것이 쓰여 있습니다. つまりテトスは割礼を強制されることはなかったです。 디도는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강제함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가 興味深い今日の中心の箇所になると思いますが。 예, 그 이유가 오늘의 참 흥미있는 이제 곳이라고 봅니다. 4절을 읽어보시죠.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潜り込んできた偽の兄弟たちがいたのに強制されなかったのです。 彼らは私たちを奴隷にしようとして、私たちがキリストイエスによって得ている自由を付け狙い、こっそり入り込んできたのでしたと。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즉,つまり, 여기에 まあ日本語で言うと偽の兄弟たちとは何でしょうか。ええ、個人兄弟。個人兄弟はどうですか。偽の兄弟たち。個人兄弟はどうですか。皆さんの近くにそういうふうに思われる方はいま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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すか。皆さんの近くにそういうふ
まあしかしですね最近ずっと私異端の問題を話していますが 최근 목사님께서는 좀 이단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まあ異端の方たちはこのような正統派の教会に入ってこられます 이단들이 이렇게 정통적인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요. そして一生懸命聖書研究をしよう聖書研究をしようと多分巻き込んでいきます 그리고 성경 공부를 좀 합시다 이러면서 이렇게 다가옵니다. その聖書研究は教会の名のもとに教会が公認している聖書研究ではありません。 그 성경 연구는 교회가 공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多分独自の教材、独自のYouTubeとかそういうものを使って 독자적인 그런 유튜브라든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でこれが残念なのはですね、そうして聖書研究、私もやりたいと思ってましたと言って参加する人たちは大抵 熱心な信仰者のことが多いです。 유감스럽게도
아, 성경 공부, 저도 좀 참가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다니는 사람입니다. 자, 熱心じゃないから異端に取り込まれないと言いたいわけではないですよ。 물론 뭐 열심히 없어서 이렇게 이단 문제에 이렇게 휩쓸리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聖書研究はとても気をつけてください。 뭐 성경 연구하자, 공부하자 이럴 때는 좀 조심하십시오. 뭐 솔직한 것도 조금 한국 교회에 대해서 話したいと思いますが, 좀 솔직하게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한국 교회에서 行われ て, 例えば 대시 訓練, こういうのもありますが, 한국에는 또 제자 훈련 이런 것도 있지요. 아, 그래요. 세계의 標準だと思うと少し危険なことになる. 그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표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위험한 게 있습니다. 아, 맞다. 소련이 동원하우 이くつもの 세쇼 訓練ですね. 세쇼적인 訓練. 뭐 소리. 거기에 동반해서 이제 성경 공부가 있지. 소련은ですね, 정당한 교회でも 熱心に 했대. それをやらないと、まあちょっと少し教員として信徒としてちょっとこうなんですかね、居心地が悪いみたいな教会の実はあるんですね。えっとまあ항상熱心熱心이렇게이야기하면서그렇게열심히하지않으면은뭔가조금자기가설자리가없는그런교회도있습니다。もちろん忙しくてただ受け入ることができない時もあると思いますが。もちろんパパさんはこれでちゃんと하지않는사람도있겠습니다만은。ええ、まあ 何とかさんは、新約聖書の何とかのコースを受講されましたか？なんて聞かれて、누구누구는그신학에서무슨이코스에참석했습니까？뭐이렇게묻기도 하고。いや、それをちょっとずっと言われるとね、なんか心がこうなんか悪いことしているような気分になります。あ、그런말을들으면뭔가좀자기가잘못하고있는것같은그런생각이들때가있지。イエス様の福音は聖書研究によって理解できるものじゃありません。 예수님의 복음은 그 성경 공부, 성서 연구 뭐 이런 것들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마지막 베드 위에 하나님을 신지해 세례를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그 좀 벳 위에서 침대 위에서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연구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 공부했습니까? 했습니까? 하지 않았지요. 성경의 연구가 しなかったら, 성경의 연구에 참가しなかったら 세례를 얻을 수가 되나요?でしょうか? 그러면은 성경 연구를 하지 않으면은 세례를 못 받을까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야산 1人1人을 만나고 それが 分かった時には 信仰として回答を答えることができます。対応することができます。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데에 응답할 때에 믿음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まあしかしですね、聖書のことが一つもわからないけども、それは確かに問題ではあるのは事実です。 그렇으면 성경을 하나도 모른다 이러면 문제가 되지요. 근데 ここが 今日の一番難しいところですが, 이것이 오늘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인데요. 偽兄弟は誰かということです。 거짓 형제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막それをですね 答えから言いますと 教会の中にいるのです。 예, 대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거짓 형제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多分今もこの教会にいるかもしれません。 지금 이 자리에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건물은 큰 아치라는데, 성북의 곳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큰 저쪽 교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세계 어느 교회에도 어쩌라고 이세 교단이 수대에 있습. 세계 뭐 모든 교회에 그리 형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뭐가 문제인가?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는 것입니다. 아, 이거가 ですね, 카츠레오 테토스에 강요할까 しないか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느냐 강요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강요するということはどのような意味でしょう? 강요한다는 것은 강제적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즉 강요의 반대와 여기 4절에 書いている, 後半에 書いています. 私たちが キリスト イエスに で持っている自由ですね。この自由、あ、ちょっと今略し違う訳になっちゃいましたか。私たちがキリストイエスによって得ている自由に。
それを攻撃するものです。 그러니까 강제, 강요의 그 반대는 뭐냐면은 사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가진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この自由は実は、まあ偽兄弟っていうのは一人の人格を持った実際の生きている人間ですが。 그디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도 인격을 가진 하나의 사람입니다. しかし彼らは一つの思想を持っています。 그런 그들은 한 가지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それは律法主義者である。 그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私が神学校にいる時の話ですが。 목사님께서 신학을 배울 때 이야기입니다만은. まあ何かですね、まあ神学生同士で会議をしている時があるんですが。 신학생들끼리 이렇게 또 회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どうしても自分の主張を通したい人がいました。 자기주장을이렇게꼭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이지 않으니까 좀 그만 주는 게 좋지 않아요 이렇게 모두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제안을 했습니다. 한단히 감히 쓰겠다고 또 설명하시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좀 대주고 싶었는데요. 교회 안에서는 율법주의자 뭐 이런 말은 절대 써서는 안 됩니다. 人を批判する時に彼は律法主義者だと批判してはいけません。 우리가 비판할 때에 저 사람은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それを他から見ると、それを言ってる私が律法主義者になる。 저쪽에서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내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恐らく韓国教会の中の分裂はこの問題です。 한국 교회 안에서의 분열은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お互いが律法と律法でぶつかってるんです。 서로가 율법주의다, 율법주의다 이러면서 이렇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その結果どうなるんでしょうか。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から 자유가 なくなるんです。 교회 안에 자유가 없어집니다. 교회の中に本当に自由がありますか? 교회 안에 정말 자유가 있습니까? 私はそうは思いません。ないと思います。없다고 생각합니다. 恐らく初代教会の頃は少しあったのかもしれません。 아마 초대교회는 조금 있었을 겁니다. それは使徒銀行録でみんなですね、ご飯を与え合い祈りに一生懸命集中していたっていう。 뭐 사도행전에서 밥도 이렇게 나누고 또 기도도 서로 하고 뭐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物も共有していたの。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건도 서로 공용했습니다. 本当に一つの共同体であった。 정말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何のための共同体であったんですか。 무엇을 위한 공동체였습니까? それは二つの大きな目的があると考えられます。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습니다. 一つは自分の子供が安全に育つための共同体。 하나는 자기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도대체 2000년 전에 子供が 健康に生きて成長することは大変難しかった。 2000년 전에 아이가 건강하게 이렇게 자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しかしその当時でもキリスト教の共同体はその子供たちを 마무리하는 교도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그 기독교 공동체는 그 아이들을 서로 이렇게 참 보호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근데ここから幼児洗礼というのが始まったわけですね。 여기에서 유아 세례가 비롭되었습니다. 幼児 세례는 聖書には書いておりません。 유아 세례에 대해서는 성경에 쓰고 있지 않습니다. ですから聖書に厳格な人たちは幼児洗礼を認めていない教派があります。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しかしなぜ大部分の教会では有効なのかと申します。 그러나 왜 대부분의 교회에 유아 세례가 유효하냐면은 それはキリストの名によって共同体がその子の親となるということです。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공동체가 서로 그 부모 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これは現代から見ると考えにくいことだと思います。特に日本と韓国と中国、この3つは大変に家族という枠組みをめぐって問題がある。
또 한국, 일본, 중국 이 세 나라는 좀 가족을 둘러싼 또 문제가 있습니다. 네, 私先週はですね、火曜日から金曜日までパジュ市のある修道院に行っていました。え、지난주에는화요일에서금요일까지파주시에있는수도원에갔습니다。そこで行われたのは北東アジア和解フォーラムという会でした。北東北東。うん。북동동북。え、アジア。アジア。東部がの何？アジアパフェパフェフォーラム。화해, 동북아에 그 화해 포럼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있었던 것은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 타이완, 홍콩. 네, 그게 참석한 나라는 일본, 한국, 중국, 타이완, 홍콩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타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리고 아메리카, 캐나다, 독일. 미국, 캐나다, 독일. 아, 또 스페인. 스페인. 에,すごい瞬間がいくつも実際に起こりました。뭐굉장한그순간이실제로일어났습니다。ある日本チームの青年はこのように告白しました。어떤일본인청년은이렇게고백했습니다。私は中学生、その方は女性でしたけれども、中学生、高校生までは韓国のことを憎んで生きてきました。え、나는중학교、고등학교때한국을미워했습니다。そのような人が実際多いわけです。え、그렇게말하는사람이실제로많이있습니다。しかし一つの契機があったそうです。그러나한계기가있었습니다。それは留学した高校生の時に留学したニュージーランドでクラス部屋ルームメイトが韓国人。그런데그고등학교때뉴질랜드에유학을했는데룸메이트가한국인이었습니다。同じ年の韓国人の女性でした。え、같은나이의한국여성이었습니다。1年間一緒に生きるから、まあ、いろいろと、まあ、喧嘩もあったのかもしれませんが、まあ、1年間같이사니까、조금の싸움도있었을지도모르겠습니다。2人とも英語があまりできない状態での留学でした。まあ、英語を별로、둘다잘못하면서留学했습니다。しかし、だからそこでサバイブ、2人がサバイバルしていかなくてはいけないわけです。그렇지만은、둘은거기에서아주살아남아야됩니다。そこで2人が日本のこと、韓国のことを一生懸命お互いに話し合う生活がありました。그래서뭐둘이서이제한국과일본에대해서열심히서로막이야기하는그런생활이었습니다이마でも한국에대한지식이ないとは思いますが私は한국のことを考え続けていきたいと彼女は変化しました네지금도한국에대한지식이뭐별로많지않지만은그러나계속생각해가겠다고말했습니다私だって韓国語が結構うまくてびっくりしました。韓国語を結構잘해서깜짝놀랐습니다。たった1年半でしたけど、あの1年半しか勉強していないそうですけど、まあ、かなりペラペラ喋っていたので、まあ、すごいと思います。韓国語を1年6ヶ月정도공부했는데、아주말을잘해서놀랐습니다。私は6年これくらいだからちょっとね、ちょっとなんか悲願なりしましたけど。목사님은6년간계셨는데한국어를 완전히잘하지못하셔서조금네작아졌습니다뭐이코로나3년빼야지아그냥逆ですコロナの時に一番伸びたんです아코로나때에제일상승했습니다毎日넷플릭스를막5시간ぐらい見ましたから넷플릭스를5시간씩봤습니다매일それからオンラインで韓国外国語大学の授業を受けることができた。オンラインの韓国外国語大学수업도들었어요。ですから4級、5級、6級、そして7級までありました。그래서4급부터시작해서한국어성적7급까지갔습니다。最後はだから通翻訳のコースなんですけど、通訳翻訳。え、그리고마지막에는이제통역뭐그런코스였습니다。まあでも難しいです。그래도어렵습니다。ですからずっとね続けていることがやっぱり大切。뭐계속한다는것이중요합니다。本当に和解っていうのは小さなところで実際に起きるんです。적다고하는아和解が小さいところでも実現するのです。和解が적다고되고화해도있어요。和解。화해라고하는것은아주작은데서도일어납니다。まあ、これもう一個はですね、まあ、中国のこのね、3つ、香港、中国、台湾。
중국 단위와 홍콩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세兄弟は自由である私たちを捕まえようとします 거짓 형제들은 또 우리 자유로운 우리를 막 잡으려고 합니다. 도레미시오도스는です. 그리고 노예로 하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와 ここを読んでいたわけです. 마르틴 루터 그 종교개혁을 하는 분은 여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나한테神様信じて一生懸命お祈りして何して信仰生活しているのに私はなんで自由じゃないの? 왜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뭐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내게는 자유가 없을까?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것은 참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自由を迫害するものとは何かをやっぱり判断しなくてはいけません.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를 박해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そしてこの説はこう書いてます。福音の真理があなたのうちに、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これ今ね、日本の新しい一番新しい訳もね、見てるのでちょっと失礼しましたが、5節はこうです。福音の真理があなたのもとあなた方のもとにいつもとどまっているように私たちは片時もそのようなものたちに屈服して譲歩するようなことはしませんでした。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この二世兄弟たちはどのようにしてこの教会に来たのでしょうか? 이 거짓 형제들은 어떻게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까요? ちょっと4節に戻るんですけども 4절에 가면 これは日本語ではこのように書いてますが、まず潜り込んできた。 가만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そしてちょっと似た表現ですけど、こっそり入り込んできたって書いてます。こっそり構って入り込んできた。ちょっとだけニュアンスが、ギリシャ語も大変似ていますと思います。ヘラオ、クリソドマピスタンオガミニ。英語で言うとスニークインっていう言葉をよく使いますが、日本語でスニークイン、もしくはスリップインですね。スリップ、滑り込む。滑り込む。やぐはいて、モルノサイエって特徴さ、モルノシ。知らないよりによってよく見るともうここにいるんです。もう、なども、モルノサイエ、ここにある表記の。で、ここの、その、静かに入り込むという単語ですが。で、この、ちょうどいい、いるけ、さいましいって、つろうなん、くるん単語で。新約聖書で2回しか使われていない。で、新約聖書の、トモマケ数字アンスが、かなり。 はい、これはもう一つはパウロが一番最後に書いたローマの、ロマ書に書いてあります。直本線のローマ書に書いてあります。そして2番目はここの箇所。2番目はガラテヤ書から書いてあります。このことから今日の主題が明らかになるわけです。ローマ書の5章20節には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ローマ書5章20節には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 入り込んできたのは罪が増し加わるためでありました。 로마서 5장 20절에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앞절이네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가혹국에서 범죄. 범죄. 아, 굉장히 厳しい言葉ですね. 영어로요? 罪ね。 일본어로는 불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한다는데 우리 한국어로는 범죄. 今こう聞いててドキッとしますね。はい、ここに結果が入っていますが。 여기에 그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만. 즉, 율법은 죄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계속 율법을 이렇게 믿고 오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信じることが神様の救いを得る道だと思っていますよね。 율법을 믿는 것이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한 것이지. 바로 그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틀린다고 말합니다. 즉, 율법によって自分も律法主義者になってしまう。 율법으로 자기가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犯す 것은 아마도 いいと思います。私はね、私は。 스스로 뭐 죄를 짓는다면 뭐 그것으로 좋습니다만. 하지만
율법주의자は人にも罪を伝えてしまうんですね。 그러나 율법주의자는 다른 사람을 죄가 있다고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まあ実際にはそれは偏見とか、まああとは何でしょうか、誤った判断とかであると思います。 실제로는 뭐 편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잘못된 그런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ですから教会の中に自由がないんです。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本当に世代間の格差はないでしょうか。 네, 정말 그 세대 격차가 없을까요? 男女間の差別はないでしょうか。 그리고 남녀간의 그 차별이 없습니까? そしてあとは何でしょうか。まあいっぱい献金を払っている人がよくて貧しい人はあまり見てもらえない。こういうのもあるでしょうか。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조금 더 이렇게 말을 힘 있게 하고 뭐 그런 건 없습니까? 本当に 男女のことだけ私は言いたいと思いますけど、本当男女平等ですか、教会は。 교회에서 남녀 정말 평등한 거, 우리 평등한 거. 多分そうだと思いますけど。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しかし男性はもう少し意識的にならなくてはいけないと思います。 그렇지만은 남자들은 좀 더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大体教会でやっぱり 私こういう結果を見たことがあります。調査結果を見ましたが。 교회 안에서 뭐 이런 이제 결과 조사를 보았습니다만. まあおそらく2016年だったと思いますが。 아마 2016년이었는데요. 教会の中、教会で女性がしたい奉仕とは何ですかという質問です。 여성들이 봉사가 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봉사가 무엇인지. 네, 하고 싶은 봉사가 무엇인지. それは聖書を教えることであったりします。 여성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싶다. そしてまたは礼拝の司会引導とかですね。 예배에서 이렇게 사회하는 거, 인도하는 거. そしてカウンセリングをしたいとか。 그리고 상담을 하고 싶다. じゃあその方にもう一つの質問。 あなたが今行っている奉仕は何ですかという質問。 그러면은 지금 하고 계신 그런 봉사는 무엇입니까? それは食事の準備。 식사 준비. 소시 교회의 소지. 교회의 청소. どれだけの日だけがありますか? 어떻습니까, 여러분? この教会だとは言っていませんよ。 뭐 이 교회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しかし、おそらくこのデータは正確でしょう。 아마 이 통계는 뭐 다른 큰 교회들에서는 그대로일 것입니다. なぜ私言うか一つだけ言います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皆さんが宣教したから。 왜일까요? 여러분들이 선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自分にとっては当たり前だったことも宣教の地でそれをそのまま伝えてしまうと大変な問題が起きることになります。 우리 자신에게는 그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선교지에 가서 그대로 이야기해버리면 또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しかしパウロはこのような偽の兄弟に対して負けなかったと。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짓 형제에 대해서 치지 않았습니다. ですから、パウロの結論は6節の後半に書いてあります。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은 6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神は人を分け隔てなさいません。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것です。 神様は男と女を隔てていないんです。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으십니다。もちろん生まれた時の姿は違いますね。生まれてきた時の姿も違います。まあ、태어났을때의모습은다릅니다。しかし聖書が、そしてパウロが伝えたい神様の約束は、神は男と女も、ユダヤ人も、異邦人も分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 그러나 우리 이 성경에서 쓰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나누지 않으십니다. 북쪽과 남쪽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일본과 한국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중국, 홍콩, 대만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본전히 働く 때에 私たちは少しだけまず一つになる。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실 때에 우리의 영이 하나입니다. その会議の最終日の礼拝で、ここの目の前に中国代表、香港代表、台湾
그래서 그 이제 포럼에서는 중국 대표, 홍콩 대표, 대만 대표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리더스타는 홍콩 팀입니다. 리더 하신 분들은 홍콩 팀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홍콩은 諦めているんです. 홍콩은 조금 이제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つまり抵抗する反対反対中国に対して反対反対反対とすることだけでは何も解決しないと4年経って分かったみたいです。 홍콩 사람들은 막 저항하고 반대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4년이 경과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そして台湾の兄弟とメインランド中国の人が並ぶことができました。 그리고 이제 중국과 대만이 이렇게 함께 서게 되었습니다. しかしそのことが起きた場所はどこでしょうか?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난 곳은 어디였습니까? 대한민국です. 대한민국에서 포럼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の方が見ていらっしゃるからこそこのことが起きるんです. 韓国人がそのことを証言、目撃しているから起きるんです. 한국 사람들이 그것을 그 장면을 목격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なぜならば韓国の人たちも傷ついているからです。왜냐하면 한국 사람들도 상처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そうです。国は分断されているのです。え、ならが分断でおすみ。で、そこに日本人がそこにいることも大変重要な意味になります。え、그 자리에 일본인이 있었던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日本の戦争責任は結局ここの中国の分断まで続いているわけですね。 일본의 그 전쟁 책임은 그 중국 분단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どのようにしたらこの痛みに対して謝ることができるのか日本人も苦しんで考えています。 어떻게 이런 아픔을 일본인들이 참 이렇게 치유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つまり誰か一人だけが傷ついているの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伝えます。どうか한 사람이 상처받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면 神は人を分け隔てません。하나님께서는 사람을나누지 않으십니다。しかし律法主義は人を分け隔てます。그러나율법주의는율법은율법주의자들은사람을나눕니다。もし皆さんに信仰が与えられているなら律法主義者としてではなく 만약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계실 때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예수주의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주십시오. 예수주의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기도하겠습니다. 私たちの中にも様々な分裂があります。우리 안에도여러가지分裂がありますウリガモルナサイエサランドルと상처주고있습니다どうぞお許しください하나님용서해주세요神様の聖霊によって私たちを一つにしてくださいえ주님의성령으로우리를하나로해주세요教会の中でまたそして国を越えて교회 안에서또한국가를 초월하여 そして性別も超えてどうぞ一つにしてください。え、그리고성별을초월하여하나되게해주세요また、その喜びを私たちが宣教す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導いてください。그런기쁨을우리가성별을통해서나타내게해주세요。イエス様の名前を通して祈ります。イエスキリストの名前を通して祈ります。先生、죄송한데한국語다。이제버리실까봐。한국語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 메디스타 목사님은 원래가 굉장히 세계적인 재즈 피아니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찬양을 찬송가를 재즈로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일본과 온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크게 쓰임 받고 계신.
얼마나 잘 치시는지 알겠지?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목사님 되어서 얼마나